신을 받고 기도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그게 느껴지는 게 제 스스로도 너무 신기해요. 저한테 보신 분들은 그래도 좀 만족을 하지 않으실까요? 일단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얼굴입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저희 올마이티비에서 처음 뵙는 얼굴이신데 네. 일단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지우궁이라는 이제 명패로 신당을 운영하고 있는 지우궁입니다. 딱 제가 딱 느낌을 받는 거는 네. 신내림 받으신 정확히 얼마나 되셨죠, 선생님? 지금 조금 더 있으면 8개월째 돼요. 그러면 한 200일 정도 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엄청 애동제자시네요. 아직. 근데 이미 딱 선생님한테서 딱 뿜어져 나오는 이 분위기 자체가 네. 순수하시고 좀 맑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 이제 200일 정도 되셨는데 네. 일단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사전에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게 점사 보는 방식이 신비롭더라고요. 통화를 하고 뭐 예약을 잡고 뭐 찾아오시기 전에 전화를 주셨을 때 기분이 일단은 같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 오시는 분들이랑 근데 이게 몸으로 먼저 느껴질 때도 있고 그분이 어디가 아프시다 또는 뭐 어떤 마음이 있으시다, 뭐 마음이 슬프다,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아서 뭔가 누구한테 말할 곳이 없어서 외롭다라는 거를 그냥 제가 앉아서 기다릴 때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굳이 생년월일이나 이름을 물어보지 않고서도 굳이 꼭 필요하진 않아요. 꼭 필요하진 않지만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정확히 봐드리게 하려면 필요하긴 해요. 근데도 그냥 목소리만 듣고도 아니면 앞에 앉으셔서 저랑 안녕하세요 뭐 어떠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말만 해도 그 사람의 좀 고민거리를 알 수 있는 네 근데 저는 아픈 게 좀 먼저 오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분의 뭐 아픈 부분 뭐 몸이 아파요? 몸이 어디가 아파요? 라는 거를 그 아픈 부분을 제가 먼저 느끼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신점인 거죠, 선생님? 신점이죠. 그분이 제가 어디가 아파요?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먼저 느끼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신점이란 게 제가 알기로는 생년, 구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생년월일이나 이름을 먼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선생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먼저 느껴서 그쵸. 그거를 말씀을 딱 드리는 게 신점이잖아요. 그쵸. 너무 신기해요. 저는 일반적으로 그건 솔직히 저는 이걸 촬영을 하면서도 이게 가능한 건가 싶어요, 솔직히. 맞아요. 저도 제가 신받기 전에는 뭐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운적으로 느낄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점이 있었어요. 네. 근데 막상 이제 신을 받고 이제 제가 기도도 다니고 이제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그게 느껴지는 게 제 스스로도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오시는 분들은 조금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네. 한 몇 프로 정도 만족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한 80%? 80%? 네. 왜요? 20% 약간 겸손함인가요? 제 만족도는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조금 더 자세히 정확히 봐드릴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아서 근데 아마 저한테 보신 분들은 그래도 좀 만족을 하지 않으실까요? 저만 한 만큼 있으시군요. 그쵸. 신점이 궁금하신 분들 자기의 뭐 미래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애동제자 선생님 우리 지훈 선생님한테 네. 연락을 드리면 선생님이 좀 친절하게 잘 열심히 잘 봐주실 네, 건가요? 연락 많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하게 봐드릴게요. 알겠습니다.